클래스 카드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 자율 어휘학습에 대한 거. 고등 자율 어휘학습. 제목이 이상하다. 고등 어휘 자율 학습이 맞지 않나? 해요. 만들어 놓고 보기 이상하네. 똑같이 바꾸지 뭐. 어쨌든 바로 바꾸지 뭐. 그렇게 하겠냐 이 똥개야. 어휘 자율학습이고요. 뭐 여기서 닥치는 대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골라서 하면 되는데 하루에 그 보면 앱에 보면은 뭐 10개씩 20개씩 설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몰랐어? 구간을 뭐 10구간 10개씩 구간 설정할 수 있잖아. 거기서 하루에 50단어씩은 50단어를 막, 뭐, 다 뭐, 외워라, 이 얘기가 아니고, 50단어씩은 봐야 돼. 50단어씩은 보고, 그 중에 최소한 20단어 정도는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 개를 계속하면 짜증나니까. 자, 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겠네. 뭐. 토요일 12시부터 8시까지? 아, 우리 중3도 열심히 공부할 시간인데. 잘 시간이네. 그러구나. 시간 네네. 좋네. 그치? 자,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아. 내가 지금 뭐, 워드 마스터를 하고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 원 첫날 여기서 전 구간 안 되나? 여기서 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나? 왼쪽에 삼색하다 학습. 아, 네. 이렇게 하고 이게 50개인가 근데? 이게 50개로 돼 있나? 아, 이게 50개씩이구나. 이거는 뭐 워드마스터 50분도 할 필요 없네. 자, 이 공부하는데, 자, 이거를 되게 뭐야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별표를 합니다.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건 별표할 필요가 없어. 이모션 뭐지? 별표 감정. 그러니까 쭉 해갖고 별표를 먼저 쭉 하란 말이야. 내가 별표할 것과 모르 뭐 어메이즈 놀라게 하다. 레벨 수준이겠지 뭐. 그다음에 디스커버 발견하다. 에센스 뭐지? 에센스 필수적인 거 몰랐다 치자. 그러니까 본질 정수 이렇게 50개 중에 별표를 쭉 하란 말이야. 이게 데이 원이야 데이 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쭉, 뭐,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내가 별표를 오늘, 뭐야, 오늘 해야 될 거를 쭉다 했어. 그럼 이제 암기에 들어와갖고, 무식하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누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어? 모아서 나오는 거 없어졌나? 나가서 그 전체 카드 앞에 있던데 뭔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중국 카드. 중요 카드 막 학습 눌러서, 그 다음에 암기로 들어가서, 두 이렇게 개만 하면 공부하란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이게 첫날이어서 첫날 해야 될 거. 이걸 쭉 공부했어, 이제. 에센스, 본질, 정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별표한 거에 대해서 암기하고, 리콜도 하고, 스펠은 여러분들은 안 했는데 스펠은 안 하고 대신 뭐는 꼭 해라 제발 스피킹은 해라 딴거 아, 몰라도 존재했구나. 알겠습니까? 스피킹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에 대해서 오늘 매칭 게임까지 하는 걸로 하루 마무리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기 전에 저거 하다가 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매칭 게임까지 해. 그다음 이제 다음 날이 됐어. 어? 다음 날이 딱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냐? 어, 감정이 뭐였더라? 에센, 이모션 참. 뭐야? 그다음에 본질 정수가 뭐였더라? 에센스. 얘는 내가 맞췄잖아. 어, 없애. 별표가 없애. 맞췄으면. 어,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별표가 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날 까먹었기 때문에. 응? 그럼 넘어가. 넘어가고 이제 뭐 하냐. 그 다음, 이제 둘째 날이었어. 둘째 날. 둘째 날 내가 그러면 이제 데이 3에 대해서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뭐 eventually 뭐 결국에는 맞 뭐 결국에는 이런 뜻인데 뭐 올랐다 치면 별표하고 뭐 decrease 뭐야 decrease 어 감소하다지 어? 몰랐어 또 어 그다음에 recycle은 알겠지 뭐 재활용하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뜻 뭐 맞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알잖아 여러분들 어 이게 내가 말한 게 뭐 맞는 뜻이다. 어 아니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까 거기에 따라 별표 하는 거야 desire 뭐야 desire 욕망 갈망 이런 명사도 되고 뭐 동사도 되고 뭐 desi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lance 뭐 균형. 균형이겠지 뭐 balance 그다음 publish는 뭐야 publish 약간 출판하다 이런 뜻이지 몰랐다면 별표 하고 이렇게 publish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별표 쭉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 리콜, 스피킹 까지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 뭐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얼마나 지루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다가 또 뭐 내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이런 거고 여기에서 또 나름대로 뭐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법보다는 나는 또 이런 방법이 좀 더 낫던데 예, 안녕히 가세요 생각나면 또 자신만의 방법을 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주말에 주말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해? 어 테스트를 쭉 하란 말이야. 어 테스트를 쭉 해. 내가 만약에 뭐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 7개나 6개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틀린 것들은 따로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공책까지 모아놓으란 말이에요. 공책 같은데 단어장 같은데다가 전략을 좀 세워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어를 때려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잡을 수 있을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좋겠지 그치 너는 매일 운동을 하니 뭐 이런 거 공부했으면 좋겠지 아 보면은 요 자, 그래서 워크북, 포커스 숫자가 잘 안 보이 17인가 보네요. 분사구문, 아, 19인가요? 예, 역시. 분사구문의 의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끄러 죽겠네, 진짜. 아, 신간주. 그래서 분사구문의 1은, 분사구문의 의미 1은 뭐였어? 화면 보고. 어? 이름 뭐였어? 시간하고 또 이유였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들이 분사구문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 분사구문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라면도 분사구문 될 수 있고 비록 뭐뭐이지만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과정은 일단 뭐 조건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여러분들 최소 두 개는 알아야죠. 그렇죠? 뭐하고 뭐 if하고 unless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해서 뭐도 있다 once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nce의 뜻은 뭐예요? 한 번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how often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한 번이란 뜻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if하고 unless하고 once가 똑같이 조건에 그러면 얘가 무슨 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냐 하면 뭐예요 이거 접속사로서 once가 사용된다 그럼 once가 접속사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눈치챌 수 있어 위치 어 뭐 또 어, 위치란 얘기 나왔고 또 콤마 콤마?
뭐 그럴 수도 있고. 해석.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접속사 하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 내가 계속 하지 않냐? 그래서 once 뒤에 주어 동사 누가다가 나와 있으면 그럼 once는 뭐다?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됐고 그때 once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once가 once 뒤에 누가다가 나오면 일단 누가 뭐뭐 하고 나서 일단 누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뭐 once you arrive there 뭐 call me 뭐 이런 거 일단 네가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이런 거. 그러니까 once도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nless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이었고 뭐 여기에 뭐 애들 이때 뭐 접속사 파트 공부할 때 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현재 시제가 되시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보. 고등학교 때 양보의 표현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although를 써야 하는 경우하고 despite를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데 although는 품사가 이거고 despite는 뭐라 그러겠어? 전치사라 그러겠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분석문하고 관계없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문법이냐면 뭐를 써야 할 상황하고 because를 써야 하는 상황하고 because of를 써야 되는 거 다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법이야. 됐습니까? 뭐 폭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우리는 축구했다 이런 거 할 때 폭우는 heavy rain, hard rain, 뭐 더 heavy rain 이런 거겠죠.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폭우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although the heavy rain이야, despite the heavy rain이야, the heavy rain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비가 많이 내렸었다는 표현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it rained 또는 it was raining 하는 게 나왔겠다. 그러니까 it was 뭐 raining heavily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때는 이때는 although가 와줘야 되겠지. Although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심하게 내렸었지 내리고 있는 중이었었지만. 그래서 양보에 접속사가 있고 양보에 전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although랑 같은 말들 리스트 쭉 나와야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다음 비슷한 even if가 있었고, 그다음 despite랑 같은 말은 나중에 배울 텐데 뭐 in spite of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고편 뭐 해야 될지 미리 갖고 얘기해드리면 같은 말 이런 거 무지하게 외워야 돼요. 같은 말 유의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이제 본격적 문제를 풀어보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Taking this subway, you will get to the theater.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다짜 놓고 나서 나중에 어울리게 다짜 지우면 되겠죠. 뭐 한다? 이 지하철을 탄다. You will get to the theater. 너는 그 극장에 도착할 것이다. 그럼 다짜 떼고 뭐가 어울려? 저를 탄다면. 그래서 여기에 저 친절 버전으로 되돌리면 Take this subway, you will get to the theater. If you take this subway. 됐습니까? 그래서 you가 take this subway 하는 시점은 분명히 언제이지만 미래이지만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는 문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빙베리식이 나왔네. 빙베리식 일단 매우 아프다 하면 되겠죠. 매우 아프다 해서 다짜 좀 이따 지울 거고 He does his homework. 그는 뭐 한다? 숙제를 한다. 그럼 이 he는 절대 누군 아니야? 신동이나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짜 지워버리고 뭐가 어울려? 지만이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시제는? 그렇죠. 더즈 쳐다보고 그러면 여기에 Although he is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그러니까 뭐 though 하시든지. Although he is very sick. 비록 그는 매우 아프지만 숙제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분사구문을 써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답부터 하면 이 형, 상자를 열면 너는 엄마한테 혼날 거다라는 표현은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하면 되겠죠. 답은 opening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여기다 opening 앞에 괄호하고 if죠. If you open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뭐, scold이란 단어 곧 만나게 되겠죠. 이런 기회에 scold이 뭔지, be scolded by 뭐 이런 식으로. scold이 무슨 뜻이겠어요? 혼내다겠죠. 그렇습니까?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제 그녀는 비록 어리지만 강하고 용감하다 라는 말은 일단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면 being very 뭐 being young, being very young, she is strong and brave. 어? young, being very young, she is. 그러면 being young 앞에는 괄호하고 though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ough, 자, she is 봤으니까 though she is young, she is strong and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거 맞나? 맞네요. 분사구문의 의미 세 번째, 동시동작 연속상황이라 했는데 뭐 어떤 말들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거를 친절 버전으로 바꿨을 때 while과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and 뭐뭐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시동작은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었다가 동시동작의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뭐뭐 해 그런 다음 뭐뭐 해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그럼 얘들이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지면 안 보여, 사라져, 없어, and도 없어지고 while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걸으면서 그녀는 꽃을 꺾었다. 그래서 일단 답은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하면 되겠고요.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이번도 뭐 바로 풀어볼까요? 그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은 he put on his jacket going ou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친절 버전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일단 잠깐만요. Fall down just like herself, like take a shower, float around, vacuum, careful, should at bedtime, leave as to run out, will beautiful. Bathroom, in a spaceship, must vacuum cleaner, a little. 토일레트는 뭔데? 토일레트. 토일레트인데. 이 소리 어디 갔어? Earth, if not, her, heart, may, type. 오, 잘했어. 틀린 것들 고쳐주세요. 여기 형다리 옆에서. 자, 그럼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픽드에 아까 밑줄 쳐놨으니까 친절 버전 바꾸면 She was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뭐라고요? While she was walking slowly.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친절 버전 바꾸면 He put on his jacket and went out. 예, he 괄호하면 되겠죠. 특히 이런 거 분사구문 배우고 나서 요거 end가 있냐 end가 없냐에 따라서 고의 형태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다 했어요. He put on his jacket and went out. He put on his jacket going out. 그래서 위에 거는 동시 동작이고요. 하나는 이거 하고 end 이거 했다. 그래서 end가 사라져서 뒤에 나온 동사가 분사구문의 형태로 표현된 거.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she
listened to the radio driving a car.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She listened to the radio driving a car. 해석은 뭐예요? 그녀는 차를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친절 버전으로 바꿀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불러서 친절 버전 바꾸자. 매주노는 맞췄고요. 뭐야? 니가 작아지 마. 하이, 얘들 워드 팀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팀은 그래도 일 좀 하는 것 같은데, 워드 오피스 만드는 팀이 요새 노라. 오케이. 그래, 친절 버전 바꾸면 어떻게 되냐? She listened to the radio. 그렇지. While she was driving a car. 이걸 만든 거예요. 동시동작, 연속동작이 아닌 동시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쉼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속절이 뒤로 갔기 때문에. 접속사가 분위기 전환한 거 역할하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쉼표는 필요 없어졌고요. 시제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분사구문만, 야야 분사구문 도입한대. 그러면 누가 일자리를 잃는다? 일단 확실히 일자리를 잃는 건 접속사죠. 그리고 동일인이라면 뭐 동일인이 아니라면 무슨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죠. 오케이. 토일렛 맞췄고 vacuum cleaner float around. 아, take a shower가 이런 뜻이야? take a shower가 이런 뜻이라고? take a shower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take a shower의 뜻이 뭐야? 어? 아저씨, take a shower의 뜻이 뭐예요? 샤워는 뭐지? 내가 C를 잘못 쓰면 봐줘 안 봐줘? 잘 안 해. 오케이, 그거 고치면 통과고요. 다음 과정은 뭐예요? 잘 안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참 탑모스트도 켜놓자. 탑. 오케이. 그 다음에 예. 2번 바르게 고쳐볼까요? 가볼까요? He 네, 안녕하세요. He danced powerfully singing loudly. 아, 문제는 무지하게 쉽네요. 여러분들 분사구문 첫 만남 본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면 그는 춤췄다. 어찌 강력하게 아주 세게 그 요새 인스타에 나오는 개처럼 인스타 선전에 나오는 개처럼 춤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 선전에 나오는 개 알지? 몰라? 수박 몰라? 수박 몰라요? 네. 이 문진들. 문진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예, 인스타 선전하는데 그거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막 춤 격렬하게 막 추는데. 잘 추시더라고요. 잘 추시죠 그 아저씨. 그렇죠? 그 아저씨 누구니? 나이는 한 몇 살 좀 돼 보여 그 아저씨.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춤췄단 말이야. 됐습니까? 강력하게 춤췄다. 뭐 하면서 시끄럽게 노래하면서 진상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동시.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댄스드 쳐다보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he danced powerfully while he was singing loudly. While he was singing loudly. 그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 동안 강강 세게 춤췄다. 그 다음에 put his hat on, he said goodbye 에서는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바로 고치면 hat on, he said goodbye. 됐습니까? putting his hat on, he said goodbye. 됐습니까? 해석하면 모자를 쓰면서 그는 작별 인사했다. 안녕이라고 말했다. 모자를 쓰면서 그는 안녕이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모자를 쓰고 나서 뭐 작별 인사 했다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 큰 상관이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칼로 두부 썰듯이 뭐 동시 동작이다, 연속 동작이다 하긴 좀 그렇고요. 만약에 연속 동작이라 이 연속 동작이라고 본다면 티젤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He said goodbye and he put on his hat on.' 작별 인사했다. 그리고 모자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동시 동작이라면 뭐 'while he was putting his hat on, he said goodbye' 뭐 이렇게 좀 되겠죠. 됐습니까? 'While he was putting his hat on.' 지금 이제 어떤 친구를 발견했냐면요. 맨날 부사절이 어디 있는 것만 보다가 부사절, 종속절이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갑자기 뒤로 보내놓으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부사절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2번은 부사절이 다 뒤로 가 있는 형태고요. 3번은 부사절이 앞에 있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3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분사구문을 써라. As she took a walk, she drank coffee.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뭘까? 이거 뭐 일단 산책했다, 커피 마셨다. 그럼 얘는 뭐가 적당해? 산책할 때 커피 한잔 마셨다 이 뜻이겠죠. When이죠. When. 됐습니까? 어쨌든 날아가고 taking a walk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Taking a walk. 뭐 산책한다. 커피 마신다. 산책했기 때문인가? 뭐 산책한다면인가? 만약 산책한다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 if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시제를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a cloud appeared and it covered the whole sky. 누가 뭐 했답니까? 구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덮었죠? 제 하늘 전체를 꽉 채워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and 이건데 요거하고 니까 날라가고 완성된 건 covering a cloud appeared covering the whole sky. 됐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됐습니까? 네. 자, 제목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제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쉼표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현재라고 적었어. 여기라고는 뭐라고 적을래?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여기다가 과거라고 적고 앞에다 쉼표했으면 여기다 뭐라고 적을래? 과거, 완료, 대과거. 됐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완료형 분사 구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긴 게 이 자리에 있다? having pp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종속절이죠, 얘들. 종속절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표로 이렇게 그려서 보면 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절이 이렇게 있는데,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사용 써먹는 문법이 완료형 분사 구문인데 형태는 having pp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배웠던 게 여기 종속절에 뭐가 있다면 수동태가 있다면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 having been pp로 들어간다. 이때는 having been pp예요. 정리되어 있죠? 됐습니까? 두구두구두구. 그래서 자 그래서 뭐 다 정리했죠? 우리가 배웠던 거?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래요. 오케이. 그러면 have found,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일단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했다? 금 발견했다 인데 좀 이따 다짜 없을 예정이고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그 남자는
집으로 되돌아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 앞에 뭐가 보여요? after도 괜찮고, 어, 그렇죠. 또. as는 제외하고 있는 식이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또 뭐? when? 어, when도 괜찮고. after도 되고, 뭐, when도 되고, 뭐. 또. because도 되겠죠. because라고 안 될 이유 있습니까? 그쵸? 뭐, 뭐, after 들어가면은 뭡니까? 발견한 후에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될 거고, when 들어가면 발견했을 때 되돌아갈 거고, because 들어가면 발견했기 때문에 집에 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게 그렇게 뭐, 굳이 뭐, 이걸 when을 굳이 써야 되냐, after 써야 되냐, 약간 뭐,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어쨌든 뭐 하고, 그 순시간의 순서상 보면, 뭐 하고, 뭐 했다? 금 발견하고, 집에 갔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정답은 둘 중에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use, home. 아, house라고 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좀 이따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답은 뭐겠다? Not having slept well, he is very tired now. 그래서 이제 매우 뭐 제대로 못 잤네요. 제 못 잤고 그는 어, 무슨 시제 어떻다? 현재 시제 매우 피곤하다 됐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꼭 해봐야 되는 건데요. 먼저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자,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뭐 좋게 뭐 F 뭐 when으로 합시다. 그래, when으로 해서 하면 when 일단 되살아난 거 접속사 when과 주어 the man 되살아났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그쵸? 그 다음에 위에 having found 쳐다봤죠. 그니까 여기에 그쵸 had. 자, the man이 find를 했어, find를 당했어. 그래서 여기에 found가 오겠죠. 그러니까 found the gold 이렇게 하면 친절 버전으로 발견했을 때 집으로 들어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쳐다봐야 될 게 얘랑 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견하고 나서 아 뭐야 이게 발견하는 게 더 과거야 집으로 되돌아가는 게 더 과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과거로 돼 있고요. 여기에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여기는 head plus pp를 했고, 이게 거꾸로 분사구문 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발견한 사람과 집으로 되돌아간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죠? 분사구문 만든다니까 얘가 뭐가 되고 있다? having found the gold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음 녀석 보면 뭐 못 잤고 매우 피곤해. 뭐 심표하고 he is very tired now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는 자 관로하고 뭐가 보여? 여기는 because가 보이죠? because 한 다음에 he was because he didn't sleep well, he is very tired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뭐 틀렸어? 어, 고쳐줘 그러면. 네가 생각한 건 뭔데 그럼? 제가 생각한 건 안 될 거죠. 어? 어, 안 될게. 안 될 거죠. 어. 어. 헤든트. 대단히. 헤든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이렇게? 헤든트 슬립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겠죠. 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어 이게 답이 돼. 이게 꼭 답이 되고 싶대. 그렇죠.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He was very tired. 이렇게 고쳐주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겠죠. 알겠니? 아까 표로 내가 뭐 정리했는데 맞죠 맞죠 그쵸 정리했어. 정리했죠 그쵸 정리했어. 여기 현재면 과거 또는 현재 완료래. 어, 왜 과거 왜 여기 이건데 왜 얘랑 짝 지어주냐고. 어?
뭐 이렇게 짝 찍고 이렇게 짝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똥개야.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게 계속되니까 문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가는 과정 보면 잘 못 잔 사람하고 피곤한 사람 동일 인물이니까 칼질 두 번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제를 잘 보세요. 과거고 여기는 현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변해가느냐. 일단 not 너 좀 나와봐. not 어쨌든 우리가 doing을 할 건데 doing에 not 넘 not doing이라 했으니까 여기 시제 과거니까 얘가 having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have 플러스 pp니까 not having slept wel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ot having slept well. He's very tired n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뭐 급하게 가 있고 뭐 만들다가 보이는데 비가 있는 걸로 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니야? 여기 해석이 뭐겠어? 급하게 만들어졌다겠죠. 급하게 만들어졌다. It has many mistakes. 그것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해놓고 눈을 반짝거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답은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파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든지 뭐 동명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때도 했고 3학년 때도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는 처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됐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 일단 고등학교 뭐 내가 뭐 이제 전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뭐 정시다. 난 수시다. 그렇죠? 네. 뭐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학 가는 방법도 참 다양하게 많으니까 뭐 중에서도 뭔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my purse가 뭔데? 아니에요. 나의 지갑. 아이 have no money. 난 돈이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루즈 이렇게 있으니까 뭐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인데 다짜 치우고 뭐 할 거고 나는 돈이 없는데 근데 요런 시제에 돈이 없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갑 잃어버린 게 과거 거고 지금 현재 돈이 없다 라는 얘기 할 거니까 일단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My money, I'm my purse, I have no money. 됐습니까? Having PP, having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의 충고가 있고요. 나의 충고 Mark could do the work. 됐습니까? 여기 요렇게 표시했고요. 그러면 뭐 나의 충고를 받아들인다겠죠. 나의 충고를 take 한다니까 받아들인다. 마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고 있죠. 마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다짜 떨어지고 여기는 때문에죠.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죠.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죠.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때문에로 가. 전부 다 관로하고 뭐가 보인다? Because가 다 보이죠. Because having been made quickly. 됐습니까? 자, 3번 더 그러면 답을 써보면 뭐가 되겠다? Having taken my advice, Mark could do the work. 됐습니까? Having
taken my advice. Mark could the work.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버전으로 바꿔보죠.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일단 쉼표, it has many mistakes. 여기에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다? 일단 because it was made quickly. 이게 진짜 뭐예요? Because it was made quickly. 여기에 이 부분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됐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주절의 시제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라는 특징과 그리고 이렇게 합쳐서 뭐 수동태라는 특징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분사 구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두 개 날라가고요. 과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있다? Having been. Have 플러스 PP 해야 되죠.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어쨌든 분사 구문이니까 어쩌든 또 ing 생긴 거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PP 와야 되니까 Having been made quic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Having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쉼표하고 I have no money 써놓고. 됐습니까? 여기 시제 뭐니까? 현재 시제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아까 because 일단 친절 버전 찾아놨고 because I my purse I have no money. 근데 사실은 얘는 요거보다는 오케이. 요게 더 깔끔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결과 아닙니까? 결과. 이게 대표적인 결과죠. 이거 지워볼까?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 어디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쵸? 됐습니까? 이거 맨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I have lost my purse. 나 지갑 잃어버렸어. 그걸 네.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또 분사 구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이거 잃어버린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두 개 날라가고 여기에 시제는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고 여기는 현재죠. 얘가 한 단계 가거네. 그러면 그냥 ing 하면 안 되겠고 having plus pp 써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 having lost my purse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여서 having taken my advice Mark could do the work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일단 쉼표하고 그 다음에 Mark could do the work. 여기 요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죠? 그쵸? 일단 아까 우리가 다 찾아놨던 because 쓰고 그 다음에 mark 쓰고 사라진 두 녀석 쓰고 그 다음 could도 다시 쳐다보고 because mark had taken my advice mark could do the wor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분사 구문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과 could do the work의 주어 같으니까 날라가고 여기는 대과거 저 뒤에는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ing taken my advice라는 having 플러스 pp의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돈을 써버려서 나는 바지를 살 수가 없다. 언제 못 사요? 현재 못 사죠. 돈 써버린 건 틀림없이 현재보다 더 과거니까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Having PP니까 spend, spent, spent 써야죠. Having spent the money. 뭐 관로하고 having 앞에 관로하고 because. 뭐 바로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because I spent the money 또는 because I have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angry. 무슨 시제 화가 납니까? 현재 화가 나죠. 초대 못 받은 건 무슨 시제? 과거에 초대 못 받아서 현재 화가 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응용될 예정이죠. 그렇죠? 얘는 invite는 뜻이 뭐예요? 초대하다. 그럼 내가 초대를 안 해서 화가 난 거야? 초대를 당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 수동태, 분사, 구문인데, 그런데 한 단계 가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화가 난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에다가 뭘 집어, 뭐도 집어넣어야 돼? not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not doing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not having, 그렇죠, been invited to the party.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됐습니까? 그러면, 예쳐서 봤으니까, 저 친절 버전 바꾸면,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됐습니까? 무슨 시제? 과거에 못 받아서 현재 화난다. 됐습니까? Because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가 같은 의미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시커니를 놓고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뒤통수 맞는 애들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뒤통수 맞는 녀석은 누가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요? 스티드한테. 됐습니까?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학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현재 시제 과학에 관심 있다. 그녀는 좋아하는데 그녀의 과학 수업을. 그러면 being 앞에 관로하고 because죠. as, since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having pp에, 여기에 이 부분에 having pp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주절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 친절부 좀 바꾸면 뭐가 되겠다? Tru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Because she is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ing been made of metal, the table is hard to break. 에서 누가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요? 그렇죠. having been이 made한테 뒤통수를 맞겠죠. interested, interested 몇 번째여서? 그렇죠. 이것도 세 번째.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 having been made of metal.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Having been made of metal. 금속으로 만들어졌다인데 다짜 없어질 거고. 그 탁자가, 자, 요거? 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명형부 중에 뭐예요? 부죠. 뭘 근거로? 그쵸,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hard, break 하기 hard. 됐습니까? 그 탁자는 테이블은 부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수기 힘들다. Table is hard to break.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리니까 때문에가 어울리니까 또 써주네요. 됐습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탁자는 hard to break. break 하기 hard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더 Table is hard to break 가 있고요.
자, 일단 B 코드는 우리가 찾아내겠으니까 쓰고요. The table 또 어디 갔냐? The table 똑같이 또 사라진 접속사와 사라진 주어 되살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is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여기에 시제는 그렇죠. was made of metal 됐습니까? Because the table was made of metal 그 탁자가 과거에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 탁자는 현재 부수기 어렵다 됐습니까?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이 되어가는 과정 보면 얘랑 같으니까 시제를 보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네 그래서 써야 될 게 뭐다 having 플러스 pp니까 여기에 having been인데 야 너 없어도 되는데 왜? 왜 없어도 되는데? 나도 분사 걸랑 metal metal 됐습니까? metal metal interest in scienc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다음 밑줄진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세요 although the machine was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그래서 비록 그 기계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만들어졌대요 어찌 만들어졌대요? in a hurry 서둘러서 라는 뜻이겠죠 서둘러서 in a hurry 서둘러서 라는 수거입니다 통째로 알아두세요 비록 그 기계는 서둘러서 만들어졌지만 이 works well 무슨 시제 뭐 한답니까? 그렇죠 제대로 잘 작동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포커스를 배우기 전까지는 날라가고 날라갔죠 그 다음에 word 쳐다보고 works 쳐다봤으니까 having been made in a hurry가 배운 단계 이 단계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긴 거죠 having been made in a hurry 근데 having been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 어떻게 쓰면 되겠다 답은 made in a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Made in a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she was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 시험에 대해서 걱정했답니까? 과거에 걱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시제에 못 잤답니까? 그렇죠, 과거에 못 잤대죠 아, 그러면 이제 was worried 한 주어와 couldn't sleep 한 주어 같으니까 칼질을 두 번 해주시고요. 시제 같으니까 having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일단 1단계로 being worried about인데 그래서 여기 답은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달랍니다. Being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일단 뭐 했다? 도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뭐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도쿄 토백이라서 도쿄에 대해서 다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색한 부분이 뭘까요? being을 없앱니까? 그러면요 답은 뭘까요? 일단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이 포커스 제목을 적용시키면 정답은 뭐예요? Born in Tokyo죠. Born in Tokyo. 됐습니까?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친절 버전하고 분사 구문. 일단 기본 분사 구문과 완전히 게을러 터진 놈이 만든 극강의 게으른 놈이 만든 분사구문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가 틀리게 되었는가? 왜 얘가 틀리게 되었는가? 심표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자, 그러면 일단
접속사는 관로하고 비, 뭐, 본 앞에 뭐가? 이거 저 태어났기 때문에가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시제 알아요? 현재 시제 아는데 무슨 시제 태어났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because she was born in Tokyo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Because she was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렇게 됐고, 그러면 첫 단계는 요거 날라가죠? 네. 그쵸? 여기에 시제는 과거, 여기에 시제는 현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having이 있는 거야, having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럼 having이 있는 걸로 하면 일단 having 썼고 분사구문 만든다니까.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게 첫 단계죠. 원칙대로 만든 분사구문이죠. Having been born in Tokyo. 됐습니까? 그런데 본이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냐면은 Having been이 본한테 뒤통수를 맞죠. 왜? Bear, bore, born. Bear의 PP형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being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됐습니까? 얘가 왜 틀렸냐? 만약에 이게 맞다 치면 무슨 시제에 태어나서 무슨 시제에 하는 거야? 현재 태어나서 현재 다 한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태어나자마자 뭐 부처입니까? 어? 천상 천하 유아독존 막 이러면서 내가 짱이다. 됐습니까? 예, 부처는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그렇죠. 오만했는데 나중에는 되게 겸손해진 그런 성인이죠. 됐습니까? 한 번도 빙이 있었던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얘가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단계에서 거꾸로 가는 과정은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인데 오, 과거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여기에 born은 배열의 뜻이 나타인데 그녀가 낳은 거야, 낳는 걸다한 거야. 틀림없이 무슨 시제일 테니까 과거일 테니까 여기에 현재네. 그럼 여기 having이 있는 분사구문인데 당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거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내용상 여기 because가 어울리고 여기에는 이게 있네. 여기에 얘랑 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이 왔다 갔다 여기 막 쳐다보다가 여기 막 쳐다보면서 머릿속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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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because만 참 대세를 만들지. because하고 시도 살려놔야지. 그러고 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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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 모르고 싶은데요. Because she was born in Tokyo. 이렇게 되었던 게 거꾸로 가는 과정. 이렇게 됐다가 날아가고 뭐 이상하네. 컨트롤 Z를 계속 눌렀더니 이상해졌습니다. 순서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잠시만 일시정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Being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됐습니까? 이거 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Well, 좋네. 와우,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맞습니까? Well. Okay, fluently. 뜻이 뭐였어요? 유창하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Frequently죠. Frequently. 이건 뭔 뜻이지? 그렇지. 오, 빈번하게. 자주. 맞습니까? Okay, 그러면 이거. 이거 같은 말이 있네. 오로 시작하는. 그래.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생각나서 이것도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됐습니까? Frequently. 그럼 Frequently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알겠네. 프리퀀시 뭐겠어? 이런 뜻도 있고 얘가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요. 이게 왜 주파수란 뜻이 될까?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주파수가 뭔데?
주파수가 뭔데? 주파수를 역수치하면 뭐가 나오지? 주파수 역수치하면 뭐 나오잖아. 주파수의 단위는 뭔데 그러면? 오, 그렇지. 어, 뭐 하다 마라 말을. 헤르츠죠, 헤르츠. 헤르츠가 뭔 의미인데? 헤르츠. 헤르츠는 1초 동안 똑같은 짓을 몇 번 하는가요? 헤르츠지. 어? 뭐 예를 들어서 시계추가 있다.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계추니까 몇 헤르츠일까? 시계추잖아. 시계추 몇 헤르츠겠어? 1헤르츠겠지. 어? 왜? 헤르츠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 1초에 몇 번 똑같은가? 헤르츠라는 건 여기 만약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다 치자. 어, A, B, C, B, A 이렇게 할 건데 얘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A 지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고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하죠. 야, 똥개들아. 어?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과학 뭐 말아서 드실 겁니까? 어? 주기를 분의 1로 막 바꾸면 역수치한다 그러죠. 역수치하면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계추의 주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같은 짓을 하는데 걸리는 뭐라 그랬어?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주기의 단위는 초겠지, 초. 알겠습니까? 얘가 여기서 A 지점에서 B, C, B, A 하는데 몇 초 걸렸다가 주기라고. 그쵸? 그럼 시계추의 주기는 1초겠지, 뭐. 알겠습니까? 주기가 1초니까 1분의 1은 1이잖아. 그래서 몇 헤르츠야? 1헤르츠. 그러면 우리나라 쓰는 전기 보면은 교류라고 하는데 220볼트에 60헤르츠래. 이게 뭔 의미일까? 교류라는 건 뭐냐? 교류랑 직류랑 뭐가 달라요? 직류는 우리 콘센트 구멍 두 개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직류는 콘센트 구멍의 한쪽에 계속 플러스 전기가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 계속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오면 그건 직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직류가 안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온 건 교류야. 그러면 콘센트 구멍의 양쪽에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한단 얘기야. 한쪽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를 1초에 몇 번 한단 얘기야? 60번 한단 말이야. 째깍 하는 동안 그 콘센트 구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바뀐다? 60번 바뀐다. 그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플루언틀리에서 갑자기 뭐 주파수 주기까지 가버렸네? 프리퀀시까지 가버렸네요. 오케이. 숫자는 얘기 많이 했네요. 자, 어쨌든 being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인데요. 일단 뭐 raise부터 우리가 하나씩 가보면 raise의 뜻은 기르다죠. 그렇죠? 그럼 뭐 보니까 뭐 미국에서 키워졌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기르는 걸 당했어. 그래서 그녀가 뭐 영어를 잘하네, 유창하게 하네요. 일단 관로하고 뭐가 보인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원인이 미국에서 자란 건데. 지금 요게 어디를 고쳐줘야 되죠? 또 빙이 문제야? 그렇죠? 빙만 빼면 돼? 그래서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왜 아까랑 똑같네요? 뭐 도쿄에서 태어난 거고 미국에서 자란 뭐 길러진 건데 뭐 어차피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거네 뭐. 됐습니까? 그럼 얘도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because she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영어 잘하는 건 현재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길러졌는데 지금도 미국에 산다 치자.
그렇죠. 미국에서 길렀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because she has been raised in America. 됐습니까? 내가 거꾸로 분사구문 되는 과정은 날아가고 날아가고 여기는 현재 완료 여기는 현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having been raised다. 한 번도 being이 있었던 적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다. Raised in America.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하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거. 수거. 됐습니까? 독립분사구문. 뭐 문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죠. 문법적인 용어를 좀 써야 되겠죠. 뭐에 뭐와 뭐에 뭐가 어떻다. 종속절의 주어. 그렇죠.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칼질 한 번만 한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뭐 ask, be, set 보이는데 뭐 Fine tomorrow. I will go. 됐습니까? 이건 뭐 여기 뭐 요렇게 생긴 것만 봐도 그리고 내용도 대충 보면 뭐 날씨가 내일 뭐 좋다겠지. 다차 떨어지고 뭐 들어갈지 뻔하죠. 내일 날씨 좋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거다? 수영장에 갈 것이다. 그러면 다차 떨어지고 뭡니까? 라면이지 뭐래. 그러니까 it 앞에 관로하고 뭐 if였죠. if.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그 수영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답을 완성시키면 it fine tomorrow I go to the swimming pool. It being fine tomorrow I go swimming tomorrow to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하나씩 뭐 친절 버전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un having more she went home 됐습니까? 뭐 일단 뭐 태양이 뭔 짓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he went home. 그는 뭐 했다? 집에 갔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태양이 뭐 했단 얘기하면 될까? 떴다고? 아니요. 오케이. 이거 볼까요? 선셋이 뭔데? 일몰이죠. 일몰. 해가 뜨긴 뭘 해가 떠 이 똥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졌다죠. 해가 졌다. 다짜 떼고 못 올 거고요. 그는 집에 갔다 이러고 있네. 해졌다. 집에 갔다. 그러면 해졌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려? 졌기 때문에 뭐 또는 지고 나서 뭐 이런 거 상관없죠. 됐습니까? 해가 지고 나서 그는 집에 갔다 또는 해가 졌기 때문에 해가 졌기 때문에 집에 갔다 합시다. 됐습니까? 희는 성격이 매우 어떤 애야?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겠죠. 그러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나 집에 갈 거 했단 말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라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살포시 because를 이렇게 써놓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셋의 형태는 더 일단 이런 표현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The sun is rising 이라든지 The sun is setting 이런 거 The sun is setting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sun is set을 하는 거야? sense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The sun having set 뭐래? having pp 아니야? 단학기네 having plus 뭐? having 뭐? having PP라고요. Having PP. 자, 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약간은 공식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셋의 3단 변신? 셋. 됐습니까? Having이 왜 있는 걸까? 여기 Having이. Having이 왜 있는 걸까? 뭐 좀 이따가 친절 번호 해보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The sun having set, he went home. 그 다음에 뭐 ask for 뭐 딱 보이네. ask for 뭐 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 일단 내가 도움을 요청하다 해서 다짜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my friend was always there.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됐습니까? 내 친구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짜 떨어지고 뭐가 좋을까? 때 또는 때마다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어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때라면 when인데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라면 every time이라는 접속사도 존재하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내 친구는 거기에 있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when인데요. when의 응용편입니다. when을 좀 더 응용해서 하자마자 하면 as soon as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뭐뭐 할 때마다 하고 싶으면 every tim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when에서 every time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내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근데 항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when 대신에 every time이 좀 더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하고 있어준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하고 있어준 시제하고 도움을 요청한 시제가 뭐 뭔가 차이가 나나요? 같나요? 그렇죠. 그렇고 같은 시제란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답은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이런 거 쳐다보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럽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주격인 I 뒤에 동사가 아닌 형태로 와있어. 뭐 비동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근데 중3 때는 이게 된단 말이야. I asking for help. 매우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I asking for help.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괄호 다 해본 이유가 있죠. 이거 해보려고. 됐습니까? 자 먼저 if it thing fine tomorrow 아이고 일단 뭐 쉼표 아이고 to the swimming pool 예.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쉽습니다. if it fine tomorrow I will go to the swimming pool. 자 만약에 이게 몰랐 내가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자꾸 확인하는 시간을 줍니다.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써놓으란 말이에요. 뭐야? 이렇게 친절 얘가 이제 거꾸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쵸? 내일 날씨 좋다. 나는 수영장 갈 거다. 그러면 이러는 순간 틀리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칼질을 한 번만 하시고요. 됐습니까? 분사구문 만들면 된다니까. 여기에 시제.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한 단계 미래니까 여기 having pp 쓰면 이게 한 단계 더 과거네. 이게 한 단계 더 과거죠? 조건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한다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여기도 여기는 미래고 여기는 현재니까 이거 한 단계 더 과거구나. 여기 having been 써야 되는구나 하면 그게 멍청이 같은 소리야. It being fine tomorrow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생략되면 내가 내일 기분이 좋다면 이란 얘기지 날씨가 좋다면 이란 얘기가 안 돼요. 뭐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I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If I am fine tomorrow 뭐야 이건 지금. 됐습니까? 네.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수영장 가겠다는 내용하고 내일 날씨가 좋으면 수영장 갈 거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날씨 좋다면 수영장 갈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녀석 the sun 일단 because the sun 하고 뭐뭐뭐뭐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he went home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having set이야 having set 그렇죠? 분사구문을 네. having pp를 썼어. 네.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다시 찾아봤어. 그치? 어, 졸리니까 네가 해봐 그래. 졸린 때 이게 because the sun the 생각하고 졸린 거 아니었어? 다 생각해놨으니까 선생님 아 이게 틀림없이 답인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 난 졸린 졸란다 그냥. because the sun 어, 네 생각은. 네 생각은. 어? Wilson has said he went home. 달라졌네요. 어? 아, 다른 거 없어? 어, 그럼 네 생각은 이거 어떻게 뜯어보실래? 달라졌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맞 이거 틀렸단 얘기 이게 맞단 얘기 틀렸단 말이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공부 습관 중에 하나. 그렇죠. 자기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대답해야 하는데 자꾸 선생 눈치를 봐. 어? 보면 초딩들 중에 그런 애들 꼭 있다니까. 이게 맞아? 아니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틀린 것 같아. 이게 맞잖아 이 바보야. 야 이러거든. 당연히 맞지. 근데 너는 왜 대답 못했을까? 당연히 이게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aving pp 썼습니다. having pp. 그리고 내가 얘를 쳐다보라고 그랬어 분명히. 왜 having pp 안 배웠습니까? having pp 어떻게 언제 쓰는지. 주주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울 때 쓴다며. 대가 없으면 되겠고. 셋의 3단 변신. 그러면 head 플러스 뭐. pp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분사 구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히 하는 순간 틀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went home 한 거하고 set 한 건 다른 녀석이야. 얘만 날라가야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 여기는 대가고 여기는 과거네. 그럼 얘 뭐 하면 되겠다? having. 그래서 the sun having set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after가 낫겠다. after the sun had set he went home. 해가 진 다음에 집에 갔다. after가 낫겠네요. 겁쟁이 아니었어. 오해는 풀어주자. 여기 had set 썼으니까 됐습니까? had set? had set? had set? p had set? 그 다음에 이제 I asking for help my 뭐야 my가 왜 저렇게 생겼어? do was always there. 그럼 일단 여기서 또 every time 우리가 찾았죠. 할 때마다 every time I가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 asking for 쳐다보고 was 쳐다봤어. 어, 그럼 어떡할래? 어떡하냐? 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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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맞아가 아니라 네 생각은? 저요? 아니 너 말고 니 뒤에 있는 사람 그래? 몰라? 그럼 어떻게 뜯어 고칠래? 이렇게 한다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밑에 거요. 왜? 이게 안 그 위에 건데. 네. 어. 왜 밑에 게 맞는데? 여기에 having pp 있어? 아니요. having pp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시제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어? 그럼 각틀라면 여기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 어? 너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어? 중1 때 배운 거거든? 어? 할 줄 몰라? 요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뭔? 뭐 그냥 멋이냐 헤드 플러스 PP 아 오늘은 기분이 왠지 헤드 PP 날인데?
어, 왠지 기분이 헤드피피야. 뭐 그래도 있다니까 고등학교 시험 쳐보면 왠지 헤드피피인가 봐 걔는 그날. 전신만신 헤드피피 다 써놓고 서술형문제 다 틀리고 지랄병을 하고 있습니다. 열받죠 내가. 어,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어? 아니 비교가 안 되냐고. 같은 시제인지 다른지 해빙 PP라고 이 똥개야. 어? 널 봤지 그러면. 얘가 거꾸로 가는 과정 접속사 에브리타임 날라가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워즈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그럼 과거? 과거니까 해빙 PP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I asking for help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됐습니까? 그만 깐죽거리고 진지하게 공부 좀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됐습니까? 아유 귀찮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 이리 오고 너 이리 오고. 자 일단 보면 뭐 이거 가지고 일단 뭐 빙 있고 브릿지 있고 노 있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다짜 쓴다 치고 그쵸 다짜 쓴다 치고 뭐다라고 쓸까? 다리가 없다 못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 재미없네요. I had to swim. 그래서 내가 그렇죠 수영을 해야만 했었다. 뭐를 가로질러? 강을 가로질러서 됐습니까? 그러면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네 뭐 그니까 다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요 앞에 관로하고 뭐예요? Because죠. 그럼 일단 친절 버전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 Because there was no bridge, I had to swim. Because there was no bridge. 무슨 시제에 다리가 없어서. 과거 시제에 다리가 없어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Had to sw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분사 구문 되면 되겠네 뭐.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날아갈 거고. 얘는 주어는 아닙니다. 주어 자리에 있지만 얘 명칭은 유도부사라고 해요. 어쨌든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수 안 하려면 요렇게 쳐다봤죠? 그쵸? 그럼 같아 달라? 같으니까 having 있어 없어? 그래서 완성된 문장?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There being no bridge. 됐습니까?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ould not follow her.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그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과거에 그녀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뭐 teacher가 있고 더가 있고 to가 있고 speaking 있고 fast니까 이건 진짜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거 대신에 요걸 쓱 봤잖아. 그렇죠? 요걸 쓱 봤으니까 follow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지 understand죠 이거. 됐습니까? follow가 진짜 졸졸 따라가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따라잡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관로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완성시키 일단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말 먼저 생각 완성시키면 누가 뭐 한답니까? 그 쌤이 너무 빠르게 말했다. 나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럼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죠. 쌤이 너무 빠르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따라갈 수 없었다 시제를 봤죠. 과거죠. 그럼 선생님이 빠르게 말한 거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쌤이 과거에 너무 빠르게 말했었기 때문에 일단 비코즈 살려놓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나온지 보세요. 그럼 비코즈 더 teacher was speaking 또는 spoke 됐습니까? Because the teacher was speaking 또는 because the teacher spoke too fast I
not follow her. 됐습니까? Because the teacher was speaking too fast. Because the teacher spoke too fast, I couldn't follow her. 됐습니까? 자, 그럼 뭐 was speaking이나 뭐 상관없으니까 spoke는 귀찮으니까 좀 지우고. 됐습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과정. 그래서 스피킹 한 사람과 스피커 한 사람과 팔로우가 다르니까 뭐밖에 못 없어진다? 밖에 못 없어진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시제 비교조 이거 과거 뭐 물론 과거 진행이지만 이것도 똑같이 과거죠. having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the teacher being speaking too fast 근데 굳이 할 필요 뒤통수 맞고 사라졌죠.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됐습니까? I couldn't follow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요? 제목이? 독립분사구문. 이제 수거들 풀어놓으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는 그렇게 대단한 막가나 아니다. 그래서 frankly speaking, the man is not such a great musician. frankly speaking. 됐습니까? 자 이런 애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속에 이런 지금 여기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수거 또는 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언제 만나게 될 예정인데 긴 글에서 만나게 됐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됐습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 To be honest 이런 것들 됐습니까? 비슷한 표현들 frankly speaking, 뭐 honestly speaking도 의미적으로는 되는데 근데 honestly speaking보다는 frankly speaking이 발음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honestly speaking은 잘 안 써요. frankly speaking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해서 그는 법을 어기고 있다. strictly speaking, he's breaking the law. strictly speaking 오케이 그래서 스트릭트는 무슨 뜻이고 엄격한 이거 반대말은 뭐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너러스도 가능하겠죠 제너러스의 뜻은 관대한 관용이 있는 엄격한 관대한 strict gene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밑주신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while she was preparing dinner I cleaned the room 쭉 읽고 나서 뭐 여러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읽는 순간 뭔가 떠오를 수가 있는데 뭐 여러가지 뭐 어떤 뭐 어떤 게 떠올랐나요? 혹시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 그쵸? 오케이 해석해보면 해석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하는 동안 그녀가 과거 시제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방 청소를 했다 됐습니까? 같은 시점에 일어난 겁니까? 다른 시점에 일어난 겁니까? 그쵸 그래서 칼질 칼질 하는 순간 안 되니까 됐습니까? she 딱 써놓고 같은 시제라 했으니까 she being preparing 해서 그냥 she preparing dinner I cleaned the room she preparing 오 she preparing이 어떻게 돼요? 네 분사구문이니까 선생님 she는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와야 되네 동사 아니라며요 응 알았어 너 아직 중2구나 됐습니까? she preparing dinner 그 다음에 when my friend asked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d. 오케이 그래서 hesitate의 뜻은 오케이 망설이다. without hesitation이 뭐였어? without hesitation.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였더라? immediately 뭐 이런 거 아니었어? 그 at once 뭐 이런 거 같은 말 right away 뭐 이런 거 without hesitation hesitate
홍성원형 헤지테이트 망설이다. 그래서 when my friend가 무슨 시제에 뭐해 내 친구가 과거 시제에게 이거 뭐 5-3의 A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친구가 나에게 그 클럽에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요청했을 때 나는 좀 망설였어. 됐습니까? 1등 클럽이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sked 한 해랑 hesitate 한 해 다르니까 칼질은 한 번만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ed 시제랑 hesitate 시제 비교했더니 같아요? 달라요? having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my friend asking me to join the club 이렇게 가면 되겠죠. my friend asking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 다음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ith a 어떤입니다. 여기는 분사만 와야 되는 것처럼 해설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 했어. with a 어떤인데 근데 with a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시험에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 했고요.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이제 분사라는 건 어쨌든 여기 분사라고 써놓은 것도 뭐 좋은 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분사는 뭐로부터 왔다? 동사로부터 왔죠. 그래서 여기 오는 명사가 이거를 하는 뭐의 관계인지 능동의 관계이라면 그때는 요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당하는 뭐의 관계라면 수동의 관계라면 PP의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Army 리치를 하는 거야 리치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Army fold를 하는 거야? fold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팔이 뭐 그의 팔을 위로 뻗은 채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with his 한 팔만 하니까 I'm reaching to the sky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요. 팔짱을 낄 때는 ing인데 근데 뭐 팔짱 낀 채로 할 때는 with his 팔짱 끼려면 팔 두 개 필요하니까 folded. ing형이 와야 될 거냐 pp형이 와야 될 거냐 엉뚱한 거 바꿔 써놓고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달랍니다. He was watching TV with his wife가 make를 하는 걸까 make를 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는 with his wife making dinner. 자, with A 어떤은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다? A가 뭐뭐 하는 채로. 오케이. 그래서 he는 정말 용감하죠. 그쵸? 용감하지 않나? 그쵸? 정말 용감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왜 안 돼?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는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TV를 보는 중이었다. 누가 뭐 하는 채로? 그의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만드는 채로인데 그냥 우리만 그렇게 하면 만들고 있었을 때 TV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his wife가 메이크를 하는 건지 메이크를 당하는 건지 내용에 따라서 물론 내용에 따라서 뭐 여기에 꼭 뭐 his wife 뒤에 메이크는 뭐 with A 어떤 할 때 무조건 ing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모두 가능하냐 하면 이 문장에서 생각하려 그러니까 메이크가 뭐 만들 뭐 저녁을 만들다란 뜻도 있지만 뭐 make a do 하면 뭔 뜻이었더라? do 하라고 시키다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아내가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거 할 만한 겁니다. 아내가 지시를, 뭐니, 좀 메이드가 들어가면 굳이 좀 만들려니까, 갑자기 만들려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는데, 머리 나빠서. 뭐 하여튼 여기에 무조건 뭐 메이킹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limbed up the mountain with hands
뭘까? 프로즌이야? 오케이. 그래서 프로즌으로 그럼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프리즈의 뜻이 뭐죠? 오케이, my hands are frozen 이렇게 하겠죠. 내 손이 얼었어, 동상 걸렸어 이런 표현 됐습니까? hands가 얼리는 거야? 얘가 무슨 뭐 속에서 뭐 나가나? 슈퍼히어로인가? 그러니까 뭐 얼음 에너지 막 발사하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hands가 freeze를 하겠어, freeze를 당하겠어. 그래서 they climbed the mountain with their hands frozen. 그래서 그들은 산을 올라갔다. 뭐 한 채로, 손이 언 채로. 됐습니까? So their hands were frozen이고요. So his wife was making dinner. 됐습니까? 만들고 있었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바를 보기 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런이 있고 커버가 있고 폴드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he came in with his shoes in mud.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이 he가 여러분들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모른 척 합니까? 아, 되게 배려심 깊다. 그렇죠. 나 같으면 예시게! 어? 뭐야 이게! 막 이럴 텐데. 그가 뭐 했다? 들어왔다. 누가 뭐 한 채로? 신발이 흙으로, 진흙으로 덮여 있는 채로. 됐습니까? 신발이 흙투성인 채 들어왔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일단 넣을 동사의 원형은 뭐고? 커버고. 그러면 his shoes가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면 he in mud. 됐습니까? And, 그러니까 뭐, so his shoes were covered in mu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e covered. be covered with 아니었나요? 됐습니까? 뭐, in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be covered with. 뭐를 안 쓰는 뭐 할 때 했죠. 뭐를 안 쓰는 뭐? 쓰는 수동태 표현. 됐습니까? He came in with his shoes.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 현관에 5만원짜리가 돈이 있어. 그치? 5만원짜리 지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쵸? 그런 상황이라면 예, 여기다 커버를 넣으라 그러면 이때는 커버가 뭐겠다? 이때는 커버링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친구가 들어왔다. 신발이 뭐하고 있는 채로? 5만원짜리를 덮고 있는 채로. 됐습니까? 내가 이제 인사하고 나서 먼저 들어가면 이제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머드에 크게 덮여 있으니까 지금은 문제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나처럼 똘개기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5만원은 막 가린 채로 들어왔다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표현이니까 his shoes were covered with mud 할 테니까 그래서 PP형이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Sally turned around with tears 뭐 her cheeks. 치기 뭔진 다 알죠? 뭐예요? 볼이죠. 뺨. 됐습니까? 아, Sally가 뭐 했습니까 지금? 뒤돌아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 채로 눈물이 뺨을 흘러내리는 채로인데요.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동사의 원형은 뭐고? run이고 tears are running이야. tears are run이야. 그렇죠. running이죠. 그러니까 여기 running이죠. tears running down her cheeks. 그래서 이번엔 tears가 run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런을 맨날 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흘러내린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흐르는 채 뒤돌아섰다. 됐습니까? 그
그 다음에 he stood there with his arms 뭐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stood there with his arms folded. 만약에 이런 표현이다. 그는 손으로 종이를 접으며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같죠. 누가다? He가 stood where, there 한 다음에 이제 with his hands. 그렇죠. 일단은 folded 하면 안 된단 말이죠. Folding a paper plane. 무조건 아 fold 나오면 무조건 folded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folded가 될 때도 있고 folding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뭐 지금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건 왜 folded가 되어야 되냐면요, he folded his arms란 표현이 있단 말이야. He folded his arms가 뭔 소리야? 그는 팔짱 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his arms는 보다시피 fold의 무슨 어야?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PP형으로 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뭐, 는 his arms고요. folded 쳐다봤으니까,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were folded. by him 이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arms가 arms were folding이 아니고 arms were folded의 관계니까 그래서 당한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으로 봐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많이 보던 표현이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많이 만날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기도를 했다. She prayed with her eyes closed. 나는 다리를 꼰 채로 의자에 앉았다. 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 I sat on the chair. 다리를 꼰 채로 with my legs crossed. 그러니까 나는 뭐 다리를 꼰다 이런 거 얘기하는 I cross my legs라는 표현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my legs는 cross의 목적어 할 놈이 꾸밈 받고 있으니까 PP형이다. 그 다음에 그는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주방을 떠났다. 그러면 he left the kitchen with the water boiling. The water boiling. 자, boil은 자타가 공인하죠. 보일은 뭐다? 자이자 타이다.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자동사로서 무슨 뜻이란 말이야? 자, 자동사란 말은 무엇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죠. 자동사란 말은 뭐를 못 가진다는 얘기야? 목적어를 못 가지는 뜻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보일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자동사로서 뜻은 그러면 뭐뭐를 이란 뜻하고 안 어울리니까 뭐다? 을타. 그리고 타동사로서의 뜻은 무엇 무엇을 끓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he water is boiling이 된다 안 된다? the water is boiling이 되고 그때의 뜻은 물이 끓는 중입니다. I boil the water.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보일의 뜻이 달라질 뿐.
The water is boiling 할 때는 끓다라는 자동사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boiled를 하면 필요가 없는 말이야. 만약에 그 물이 나에 의해서 끓여진다는 얘기하고 싶다면 그때는 The water is boiled by me.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떠났다니까. water가 boil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진행적인 느낌이죠. 요게 딱 요런 말을 보는 순간. 그쵸? 어떤 느낌이다? 진행이다. 진행이면 뭐야? ing지. 됐습니까? The water boiling.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세요. He sat there with his legs shake.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앉아 있었단 얘기야? 다리를 떨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Shake 뭐하다? 오케이. 그래서 shake 해놓고 자타죠, 자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타동사로서는 무엇 무엇을이랑 어울리는 뜻이다 했으니까 목적어 가질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로 했으니까 그러면 shake가 타동사로 쓰면 무엇 무엇을 흔들다겠고 그럼 자동사로서는 무엇 무엇을이랑 안 어울리니까 흔들리다 됐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문장의 의미가 he sat there 내가 하는 짓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with his legs shaking the heater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뭐가 돼야 되겠다? shaking. he sat there with his legs shaking. 아 미안해. 깜짝 놀랐어? 네. 오케이. 다리를 떨며 거기 앉아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shake는 뭐다? 이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됐습니까? 다리를 떨며.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for a walk with my dog followed me.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갔습니까? 산책하러 갔죠? 누가 뭐 한 채로? 나의 개가 나를 따라온 채로. 걔가 나를 도와주면 my dog이 follow 얘는 너무 얘 틀렸다는 게 너무 티가 나. 왜냐하면 바로 얘 덕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follow에 목적어가 있으면 my dog이 그럼 당연히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follow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sten to me carefully with your book closing 됐습니까? 뭐 이런 북은 어디에나 나올 만한 북이냐면 뭐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북이죠. 그렇죠? 판타지 소설에 이제 이 책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책이 막 마법을 부려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뭐 하고 있어? 닫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표현이라면 ing가 맞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Listen to me carefully with your book closed.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 채로 내 말 잘 들어 뭐 한 채로 책을 덮은 채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r book must be closed 이 말이죠. 덮여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왜 아니 야 7분이나 남았어 이 똥개들아 어? 왜 이름이 안 바뀌어 알았어 아유 열어 닫아줄게 이름 바꾸기 하면 이름 좀 바뀌어라 자 다음은 가정법입니다. 됐습니까?
챕터 10으로 넘어가 주세요. 왜? 그만할 줄 알았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